때는 1991년 2월 20일 경남 거제에 사는 임강용 씨는 인도양으로 나아가던 화물선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가 안 좋았으며 갑판 청소를 하고 있던 그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배에서 추락하게 된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거대한 바다에 홀로 남은 임강용 씨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절망하던 임강용 씨에게 웬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다가왔고 임강용 씨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거북이 등에 올라타게 된다. 바다 거북은 임강용 씨를 등에 업고 열심히 헤엄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6시간이 흐른 뒤 거북이와 임강용 씨 앞에 배 한 척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배는 바로 임강용 씨가 타고 있던 화물선이었으며 다행히 선원들도 타고 있었다. 결국 거북이 덕분에 임강용 씨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고 이후 거북이는 선원들이 고맙다며 챙겨준 음식들을 먹은 뒤 바다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이 사건이 실화라니. 바다 거북이는 대체